올해 2월 달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 뭔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조정팀의 창단도 적극 지원해서 열악한 장애인 스포츠가 재활복지 수준을 넘어서 활짝 피어오르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하재현 선수와 남지현 선수와 선수로 뛰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이 두 선수가 앞으로 또 제2의 어떤 삶으로 같은 좌절을 겪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의 어떤 상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장애인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차질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조정단 창단을 통해서 그런 이제 선수들 기량이 좀 더 무리있고 또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울주택도시공사 실업팀 창단은 하재현 선수, 남지현 선수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다져서 저와 같은 희귀병에 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 힘이 되어주는 선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이제 장애인 운동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